Worldwide K-pop Channel 1 The K. 안녕하세요. 스타쉽의 비밀 명기 주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너 착한 척 뚜뚜뚜뚜. 우린 원래 그런 사람. 이번 첫 번째 해시태그는 음색 깡패입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뜻이니까 감사하고요. 근데 저보다 목소리 좋으신 분 되게 많거든요. 그냥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요. 옛날에 제 감성을 추구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좀 더 그루브하고 섹시하고 세련된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지워 모를게 우린 안 돼 뭐 이런 스타일. 제가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제프 원넷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But not too long ago woke up feeling kinda blue Pick up my phone and I decided that I give up you Call you my one and only girl 어 그쵸 했었죠. 보컬 트레인 지금도 몇 명 좀 해주고 있는데요. 노래를 가르치면서 제 노래도 이제 좀 정리도 많이 되고 걔한테서 배울 점도 있고 뭔가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B1A4 뭐 신우라고 그 친구랑 고등학교를 같이 나오면서 밴드 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갭골이란 밴드였는데 인기 많았었어요. 동우가 고등학교 때는 저보다 인기가 없었죠. 제가 리더였어요. 듣고 있나? 아 이거 이러면 B1A4 팬들한테 미움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동우 되게 좋아해요 저. 이번 해시태그는 산만해입니다. 몇천이라는 얘기보다는 야 좀 이상하다 정신이 사납다 얘가 특이하네 보통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죠. 저 승부 너무 강해요.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면은 얘기 안 하고 몰래 그거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번에 요즘에 제가 작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항상 노래 못한다 그래요. 너 노래 진짜 못한다고. 진짜 자존심이 엄청 상해요 제가. 걔 이기려고 제가 노래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래가 늘었어요. 걔 때문에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못하는 거요? 계산하는 거 잘 못해요. 78회 네? 그게 뭐예요? 걔 구나 78회 56 그거 좀 하죠. 그만.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건 되게 좋아했는데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이거 하면 돼요. That's what's up. What's up? How are you? What are you doing now? 이런 거 하면 되죠. Hi everyone. I'm 주영. Thank you. And I love you. Always. Thank you so far to me. Yes. Thank you. 저는요 사실 전 앞으로 보여줄 게 진짜 많아요. 평상시에 하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지. 활동하는 게 좀 더 많아졌을 뿐이지. 변한 건 없어요. 뭐 좋은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번 노래가 되게 좋아요. 이번 해시태그는 지워입니다. 남자들 로망 시스타 효린이랑 했죠. 효린아 영아 나 기다리다 지쳤어. 안녕하세요 시스타 효린입니다. 콜라보 같은 거는 솔직히 소유가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번에 콜라보 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도 당연히 소유가 하겠구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절 시키더라고요. 좀 오래 시기해서 미안했나 봐요. 전 들었을 때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노래가 좀 도전적인 장르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주영이가 워낙 좋아하는 음악 색깔이 굉장히 뚜렷해서 저는 좀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시스타로 활동을 하거나 시스타로서 음악을 들려드릴 때는 항상 들려드렸던 약간 대중적인 그런 음악들을 들려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주영이랑 같이 하게 돼서 뭔가 그런 색깔이 아닌 뭔가 다른 색깔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좋았어요. 네.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라 너
착한 척 뚜뚜루뚜뚜루 우린 원래 그런 사람 Don't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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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운 편이어가지고 좀 안 어울릴까봐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녹음할 때도 두 명의 남성처럼 들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제가 좀 일부러 여자처럼 부르려고 노력은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나마 어울리게 들리는 게 아닐까 아, 저 여자랑 처음 해봐요 듣죠 영혼이 없었나? 아니면은 항상 영혼이 없어 이 뭔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효린이가 쌓인 것 같아요 영혼 없어요 이번 해시태그는 이별 케미입니다 그게 애칭인 것 같은데 아니 전 영이라고 불러요 영이 저는 그냥 뭐 효린이 왔어 응 효린이 왔어 밥 먹었어 효린이 밥 먹었어 이런 스타일 카리스마 있죠 우리 영이 저 또 할 땐 해요 남자다운 스타일이라서 저 여리여리한 스타일 아니에요 정신만 산만한 뿐이지 실제로요? 착하죠 저 되게 소심해요 저 청주 사람이고 양띠고요 A형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나쁜 남자 같아 보일 때도 있고 아닐 때 아닌 거 같을 때도 있고 병 주고 약 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치명적인 거죠 그게 치명적이냐? 모르겠어 어, 두 분 다 좀, 아, 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 극과 극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노래하시는 분들도 되게 멋있지만 랩하시는 분들도 너무 멋있거든요. 한 명만 정해. 네, 전 영희가 더 네, 제 스타일이에요. 영희랑 저랑 좀 약간 좋아하는 노래 장르가 굉장히 비슷해서 대화하기도 좋고 더 편하죠. 영희 재밌고 착하고. 그런가 봐요. 저는 욕심 없어요. 저희가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그림이? 그건 맞죠, 솔직히. 인정해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더 잘 부를 수 있잖아요. 맞아. 아, 인정 안 하려고 했는데. 인정해야겠다. 솔직히 저희가 월등히 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훨씬 낫죠. 뭐, 기고 형한테 뭐, 미안하지만. 아, 인정 안 하려고 했네, 그치? 인정할 건 해야지. 인정해야겠다. 네, 이번에는 팬 여러분들께서 효린과 주영이 어떤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곡들을 SNS로 보내주신 거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한 두 개 정도 골라서 저희가 즉석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펜다님이 보내주셔서 소유엑스 정기고 썸 형이 먼저 해 오늘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죄송합니다, 기구 할아버지. 네, 21세기 21살 한 달님이 별엔 나윤 건 안부요. 이젠 사랑해도 사랑해선 안 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웃으며 안부를 물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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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주영 효린의 해시태그였고요. 되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지호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